안녕하세요.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였던 박태환입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구액증후군이라고 해서 근육이랑 피부 사이에 있는 혈관들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해서 남들보다 일찍 지치고 마비가 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나마 요즘에는 그래도 가족 보고 애기 보고 힘내고 겨우겨우 추스리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에이! 양 선수 다 헤비급이죠. 네! 아, 완벽해! 허리 엄청 오우. 지금 김상혁 선수 공격이 굉장히 유용해. 일어놓고 난 뒤에 안면접 다시 한번 승리하라고 시작을 남은 40초. 자, 후반부로 가면서 지금 일단 체력적인 면에서 박태환 선수가 조금.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김성혁, 이제 박태환 선수의 경기. 박태환 도전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희귀병 때문에 이제 좀 체력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도 끝까지 주먹 뻗는 모습 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의 희열이 모든 걸 다 말해준 것 같아요. 우와! 진짜다! 오, 진짜 맛있어! 이야! 괴물이 나타났어. 느낌이 끝판왕 맞는 느낌 있잖아요. 엄청난 망이다. 우와. 자, 말씀드린 것 같이 양 선수의 경기 승패를 가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격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를 펴시게 되겠는데 발 한 발에 파괴력이 아울 거로 승리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 당신 날라갔잖아. 김두선 선수가 됐고요. 일단 가드를 올리고 상대편 움직임 막고 있는 아울 거로. 김두선 선수 타격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철옹성 같아요. 오, 저 맞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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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이팅! 아, 네, 이쪽으로 펀칭.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냥 전진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한번 해보니까. 화물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화물차가. 샤샤샤 펀치도 있고요. 냠냠 펀치, 야옹이 펀치도 있고요. 냠냠냠. 혹시 별명이 뭐야? 별명 귀요미요. 지금 MMA 시작한 3년 동안 8점 패스 무패 맞습니까? 맞습니다. 패를 모르는 남자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패배가 없거든요. 넘겨봤던 타카. 예, 맞서는 도전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I'm endless. 어, 뭐야? 그 문신을 한 거야? 그 가슴에 그 문신을 하신 겁니까? 우와, 잘 그리신데요? 로드 FC의 코너 맥그리거가 되고 싶은 산사코입니다. 무슨 문양이에요? 아, 이거는 솔직히 뜻은 모르겠고 그냥 코너가 해가지고 그냥 따라 그런 거예요.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양규 선수와 손톱구 선수의 경기. 쪼고 파이! 오! 패스 사인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반쪽 깊었습니다. 우리가 한 명! 반쪽 깊었습니다. 우리가 한 명! 자, 타이!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 믿음과 용기의 공동체, 아솔교 교주 문진영입니다. 아니, 근데 교주면은 교도들, 신도들도 있습니까, 주? 이번에 겁 없는 녀석들 나와서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네. 아솔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안티 아솔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권아솔 잡으러 온 20살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뭐 아솔이 형 선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선에서 끝내면 됩니다. 문진혁 선에서 정리된다. 문선정. 권아솔 선수 사진이 보이는데. 아니 천선 선수가 저렇게 들고 있었는데 영종살인 것 같잖아요. 그래 그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 상상하죠. 아 저 바지 뭐예요? 뭐야? 한 바퀴 돌아봐 주세요. 바지 뭐야? 자 미대한 용기 두발 아솔 에이솔 진짜 팬이구나. 자 대회가 나오겠습니다. 문진혁 선수와 김준혁 선수 경기. 일단 김준혁 선수의 다리 쪽 타격 능력 신호가 보여진 바가 있었거든요. 네. 스텝이 좋은데. 안쪽으로 파고 오면서 이제 레그잉. 상단 한번 노려봤었던 문진혁 선수. 아 컴비네이션 하단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면. 아 전의 주먹을. 이번보다는 오히려 더. 밀어붙이면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는데 좀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무한 아솔교에 있기 아까운데요? 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몇 년 안에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 무한 진혁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그 퍼포먼스 쇼맨십까지 함께 있으셔서 권아솔 씨보다 이쪽 저희 라인에 맞이 오시는 게 저는 무조건 아솔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버린 여성들은 어차피 문선정이다. 문진혁 선에서 정리된다. 아 문진혁 진짜 일단 치워! 이름만 들어도 싫어요. 뭐 권아솔? 제가 이거 말하면 권아솔 선수 오늘 마지막 권아솔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권아솔의 만행을! 권아솔의 만행을! 공모할 권참솔입니다. 네! 권아솔, 권참솔. 무슨 관계인가요? 이제 얼굴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제가 잘생겼는데 네. 어떻게 보니까 제가 친동생이네요. 아이고야. 형 권아솔을 고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네. 뭐 어떤 걸 고발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중학교 때 막 제가 덩치가 더 컸거든요. 네. 그때 저한테 맞고 그랬어요. 네. 아 진짜요? 아, 예. 아 이제 좀 컸다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난 스트레스 받아서 나왔습니다. 무슨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다음 라운드 진출했어요. 이제 어느 팀으로 가고 싶으세요? 저 여기 우리 정준하 멘토님 계신 무슨 말씀이신지 시작 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겸댕이 정현규라고 합니다. KG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로 권아솔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유도 경기를 할 때요 예의 없게 하는데 권아솔 선수는 더 예의 없게 하는 것 같아서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권참솔 선수와 정현규 선수. 정현규 선수는 아, 태권도 유도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유도 베이스라고 네. 하는 부분이 강력하죠. 오. 오! 정현규 화이팅! 펀치가 좀 기본적으로 묵직합니다. 양 선수 모두 묵직한 펀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아 상대편의 펀치를 아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요. 펀치! 맞아! 근데 진짜 좀만 기다려라. 별 만나봤다. 그만 올라갈게. 지금 제가 아는 이은준 선수 맞으시죠? 왜 여기 계세요? 마스터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스터 중에 상마스터지. 네 저는 전 벤텀급 챔피언이고 지금은 그냥 일반인 백수가 된 이윤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도전자로 나오셨거든요.
네, 이제 작년 6월 달에 이제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근데 몸이 뭐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 운동을 계속 해도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먹는 거 관리하고 제 생활 패턴 다 관리하고 운동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면서 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준 선수는 3, 4년 된 제 제자입니다. 꼭 이훈준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해서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고 근데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시 이제 제가 살아야겠다는 아 죄송합니다. 광주에서 온 28살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김도원 도전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공수도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8년? 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만한 메달은 그냥 아시안게임 동메달 정도. 상대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김도원 도전자는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용준 선수라고 하세요? 아니요. 자, 이번 대결은 전 챔피언과 전 국가대표의 대결이네요. 자, 멋진 경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저렇게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다시 재기하기 쉽지가 않죠. 그쵸. 아, 이럴 줄 몰랐는데 좀 뭔가 짜네요. 이게 아플까? 아, 설렘 반 두려움 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해보기. 누구랑 해도 진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헤이! 헤이! 헤이!